이번에는 저희 전문가님들이 추천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는 5월의 추천주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황금맥점 나윤우 네. 대표님의 황금주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황금주는 바로 입니다. 아. 우리나라 페페토리 그 대장주잖아요. 예. 항상 저 말씀드리죠. 주식은 미래의 성장성을 먹고 간다. 전기차가 엄청 늘어나는 만큼 발생되는 페페토리도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쏟아져서 들어올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규제, 그러니까 법안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페페토리가 발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리튬이라든지 이런 걸 추출을 해서 네. 새로 만들어내는 배터리에다가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넣게끔 법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젠 페페토리가 늘어나면서 분명히 법적으로 그 의무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는 로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해 보셔야 될 건 해외에 8개의 리사이클링 파크를 갖고 있어요. 예. 리사이클링 파크가 뭐냐면 그 해외에서 그 폐배터리를 수집하는 그 원료 조달처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에 폐배터리 산업은 그 원료를 얼마만큼 확보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8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8개의 그 원료 확보처를 그 확보했다는 거는 원료 조달도 굉장히 탄탄하다고 할 수 있고, 국내 두 군데 그 군산에 그 하이드로 센터라고 그걸 처리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생산량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대규모로 지금 공장을 하나 더 신설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 투자를 한 회사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 SDI. SDI가 8.79%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는 4.88%. 삼성벤처투자에서도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계열사 세 군데에서 지분 투자를 꽤 많이 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왜 지분 투자를 할까요?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헛돈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도 잘 되고 앞으로도 장사 더 잘 되고, 그래서 오늘 황금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천호계시는 심우재쌤의 신화주 한번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신화주는 바로 업체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 소개시켜드렸는데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이 산업의 사이클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삼성전자의 전략이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여지껏 이 하락 사이클에서도 혼자 감산을 안 함으로써 다른 애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10년 전만 해도 한 10개 이상 있었는데 지금 딱 3개로만 재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감당을 못할 적자가 발생한다는 건 이 산업은 최악이다. 일단 바닥이다. 연곡점이다. 네. 네. 그래서 이 같은 업체는 이 93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30년이 넘었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오래된 회사고, ALD 장비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회사 다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차원적인 장비입니다. 이거를 이제 미국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이런 업체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도 하고요, OLED도 하고, 태양광 쪽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치중했던 포트폴리오가 시스템 반도체로 옮겨간다. 즉, 세계 1, 2위인 TSMC와 인텔 이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신규 장비가 조만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산업의 어떤 바닥에서 터나는 거랑 TSMC랑 인텔 쪽으로의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등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최대한 오를 때보다는 좀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서 851을 친구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크존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여러분도 훨씬 더 풍성한 정보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결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투수죠. 노태성 전문가의 구원주 확인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오늘 이제 구원주는 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혹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뭔지 아세요? 면역 관문이요? 예. 면역 뭐 항암제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이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뭐냐면 꿈의 치료제라고 불리는 이제 암 치료제예요. 선택적으로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예 완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MD 앤더슨 이제 암센터에 제임슨 앨리슨 교수가 요거를 노벨 생리학상까지 탄 그런 기술입니다. 바로 이 X가 MD 앤더슨 암센터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면역 관문 억제제의 매출을 보면은 가장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가 머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머크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추정치만 이 키트루다라는 약으로 30조입니다. 무려. 근데 이 종목이 그러면은 무슨 이게 뭐 연관이 있느냐? 이제 머크사에서 개발한 이 키트루다보다 성능이 두 배 이상 좋다라고 이 FDA 이제 임상 1상에서 그렇게 이제 결과를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 항암 이제 치료제 기술이 없는 글로벌 기업들 열 곳에다가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몇천억에서 이제 조 단위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5월 달에는 승부수를 좀 띄워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 구원주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명의 전문가가 정성 들여 준비해온 추천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851을 친구 추가해주시면 이 추천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끝으로 최종 판단과 투자는 모두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또 전문가 쌤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쪽집게 강의가 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황금 맥점 나연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등 나오는 패턴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급등 나오는 패턴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이 강의에서 다 소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대표적인 패턴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역망치 양봉의 도지 패턴인데요. 망치 형태는 캔들이 네모로 있고 밑골이 달아준 게 이렇게 망치 모양이잖아요. 역망치라고 하면 거꾸로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빨강색 역망치 다음에 이런 도지 패턴, 도지 패턴이라는 건 이 얇은 십자가죠. 십자가 패턴.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내린다 해도 제한적이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역망치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도지 패턴이 못 나오고 그 다다음에 도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은 한 번에는 못 가요. 급등 패턴들을 보통 말씀드리면 역 망치 양봉 다음에 이런 도지 패턴들이 바로 나와줄 때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첫 번째 패턴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패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 하나인데 일명 양양음 패턴입니다. 양봉, 양봉, 음봉 패턴인데요. 이렇게 양봉, 양봉, 음봉 이렇게 뽑아주는 그 패턴들은 내린다 해도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양봉을 세게 뽑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양양음 패턴은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는 패턴이니까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패턴은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캔들입니다. 이 빨간색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도지 도지 패턴은 5일선을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5일선 아래에서 양 패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평선 밀집에서 이평선 밀집이라는 거는 뭐 5일선, 11선, 21선이 한 군데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는 윗방향이든 밑방향이든 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입니다. 그 5일선 아래에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 도지가 나와주잖아요. 제가 도지를 항상 강조드리는데 도지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팽팽했다는 거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이게 팽팽했다는 거기 때문에 힘이 팽팽하면 위로 빵 쏴주는 경우가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5일선 아래에서도 양음양 패턴도 이렇게 윗방향으로 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패턴들.
자, 그리고 이거는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보통 음봉이 3, 5, 7 이런 식으로 끊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접근하실 때 양봉을 많이 받은 종목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그만큼 시세가 많이 붙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음봉을 5개 이상 받은 종목들은 크게 리스크가 없거든요. 이런 패턴들도 보시면 음봉이 거의 5개 이상, 6개 나오죠. 5일선 아래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음봉은 6개를 받았죠. 이런 패턴들은 크게 상승 패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패턴들은 상당히 솔직히 많아요. 이런 급등 패턴들을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8호의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